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은 이른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닷속 생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자원관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최현우 기자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피서객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서해 바다에 닿았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더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중 해변을 따라 200m 넘게 길게 이어진 스카이워크는 관람객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5m 위에서 소나무 숲과 서해 바다를 한눈에 굽어보니 마치 신선이 된 듯합니다. 아찔한 높이에 오금이 저리기도 하지만 잊지 못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 바쁩니다. 아빠랑 가족들이랑 이모들이랑 삼촌들이랑 나와서 이저 스카이 정말 너무 재밌고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상어와 옥돔, 닭새우까지 실제 크기로 박제된 해양생물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을 찾은 아이들은 30분 간격으로 진행되는 전시 해설사의 실감나는 설명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동작 인식 센서를 활용해 바닷속 생물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물도 아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해조류부터 포유류까지 7,000점 이상의 다양한 해양생물 표본이 전시돼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은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려면 저희가 바다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아 벌써부터 바닷가에 피서객들이 몰리며 한여름 같은 6월의 하루를 즐겼습니다. TJB 최은우입니다.